올해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네, 이렇게 둘러를 봤을 때 올해는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 해운이야. 그래서 올해 조금 이렇게 갈팡질팡하다 이러시거든요. 근데 올해 좀 이렇게 혼사의 문이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혼사의 문이 조금 늦게 열려요.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긴 하는데, 올해에서 내년 수전에 조금, 혼담이 오고 갈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이리 재고 저리 잰다 그러셔요. 네, 이리 재고 저리 잰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본인이 좀 이렇게 좀 고민이 많다 그러시거든요. 맞아요. 고민은 많아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언니아가 더 성격이 더 세, 아빠보다. 맞아요. 그래서 좀잘 맞는 것 같으면서도 좀 티격태격 많이 하거든요. 몇 년생이에요, 남자친구분? 83년생이요. 근데 서로 아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건 있는데, 언니아가 자존심이 너무너무 세다 그래요. 그래서, 뭐지, 이 아빠야를 찍어 누르는 게 있대.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엄청 세서 내 속에 있는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하면, 속에 있는 거를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마음과 틀리게, 생각과 틀리게 막 그냥 이 사람 일단은 자존심 상하게 찍어 누르자. 이런 게 되게 심해. 언니가. 제가요? 그래서 조금 고쳐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몰라. 서른 지금 7살이니까 올해 내년에는 몰라. 결혼이 오가고 그런 소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유 뭐냐? 헤어지진 못해. 너무너무 오래 만나서?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헤어질 뻔한 적이 한 번, 두번 있었다 그래요. 맞아요. 한 번, 두번 있었는데 그 고비 넘어갔다 그래. 다행이다. 그래서 근데 결혼해도 나쁘진 않아. 이 사람하고. 정말요? 괜찮아요? 네, 자꾸 괜찮아요. 안 좋다란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 괜찮아. 괜찮아요? 떼어 나갔어요. 한 번, 두번 헤어지네 마네 소리 하면서 떼어 나갔다. 이거를 그러시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금전으로 조금 이렇게, 조금 답답한 수준은 있는데, 두 분이 모아놓은 돈으로 결혼을 하자니 조금 답답하대, 이게. 금전으로 조금 이렇게 뭐냐, 결혼을 할 수, 몰라,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이렇게 조금 미루는 거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서로 뭔가 돈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돈 때문에 조금 이렇게 조금 혼사가,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금전으로 조금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꾸 미루고 미룬다 그러셔요. 그래서 이것만 조금 해결이 된다면 내가 볼 때는, 근데, 이 남자분하고 결혼을 하신다면 내가 볼 때는 조금 언니아가, 조금 같이 일은 해야 돼. 어디서 놀고 먹는 팔자가 아니야.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호화롭게 놀고 막 이렇게 하는 팔자가 아니야. 제 이상형인데. 그래서 결혼을 할 거면 빨리 가라 그러셔요. 왜냐면 아가야도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동거해요? 아니요, 동거까지는 아니고 자주 만나죠. 자주 만나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래요. 먼저 동거부터 해고 난 다음에 결혼 그거를 하래요. 같이 살아보고. 살을 해요. 1년 정도 살다가, 그리고 나서 임신을, 내가 봤을 땐 먼저 살다가 임신을 했다가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요? 근데 애 생각이 사실은 없는데, 둘 다. 근데 없는데 있어야 돼. 둘이 그렇게 되면 헤어져요. 못 살아. 둘이 사이를 자식이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할 마음이 있으시면 미리 동거하시고, 애기 갖고, 그리고 혼인신고 하시래요. 결혼을 할 마음이 있으면 이 남자랑 못 헤어져. 딴 사람 들어와도 언니가 싫어.
그래서 딴 그런 사람, 것 같아요. 딴 사람 절대 못 만나거든? 그러니까 이 아빠랑 만나더라도 네. 결혼을 하기 전에 미리 동거하고, 그리고 아기 갖고, 그러고 나서 결혼하시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네. 절대 못 헤어진디야. 그렇군요. 선생님, 그리고 제가 요즘에 사실은 네.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네, 변동 이동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큰데, 네. 사실 그거를 네. 말로 꺼내놓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언제 말을 해야 더 좋은 건지. 근데 보니까요, 거기서 잡을 네. 것 같이 보여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그래서 들어서. 네. 일을 되게 꼼꼼히 한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놓아줄 마음이 없어. 근데 요번에 움직이게 되면요, 올 음력으로, 근데 어디서 제의 들어온 게 있었어요? 제이 들어온 거는 아닌데, 좀 일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요. 근데 여기는 원래 뭐냐, 사업을 한다든지 누구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올해 말고 내년 상반기 음력으로 한 2월달, 3월달에 음력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음력으로. 근데 여기선 안 놔준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근데 본인이 딴데 나가더라도 나쁘진 않아. 운 자체가요. 나가는 운이야. 들썩들썩해. 근지가 좀 됐어. 자리가 떠 맞아요. 있는지가 좀 1년 오래됐어. 넘었어요. 오래됐어요. 근데 이거 네. 참느라고 죽을 똥 쌌거든. 지금 어떻게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느낌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맞아요. 네. 내가 볼 때는 네. 어떻게 보면 네. 음력 2월달, 3월달에 조금 유리하게 들어오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먹히는 그런 쪽이고, 네. 네. 또 움직이면 더 좋은 자리로 움직이게 돼요. 페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 승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른 데서 이렇게 손잡아줄 이가 들어온다 그러셔. 저 사실 이번 주에 네. 얘기를 하고 네. 12월까지만 지금 하는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조금 어려운 거죠. 얘기는 하면은 보내줄 것 네. 같은데 몇번 저기 거기서 튕길 것 같아요. 그것만 잘 설득시키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유리하게 이제 2월달, 3월달이 되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알아서 일이 좀. 일이 이제 괜찮은 일이 들어오는 거지. 만약에 일을 나간다면 2월달, 3월달이 좋긴 한데, 그때 되면 뭔가가 나한테 득이라는 거지. 그래서 괜찮다 그래요. 그때 2월달, 더 그때까지 있다가 2월달, 3월달에 취직하면 더 좋고, 그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2월달, 3월달에 나가도 괜찮고. 근데 그 자리가 뜬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그 자리에서 좀 작곤이 있을 것 같은데, 언니야가 좀 이게 뭐냐, 좀 뿌리치 싫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두 번, 세번 튕기다가 거기서 보내줄 것 같이 보여. 그렇군요. 예상이 맞네요. 그냥 궁금한 건. 제가 생각하던 그림이에요, 그냥.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러니까 말을 꺼내지를 못하겠는. 거기서 너무 실례를 했기 때문에 못 나가, 원래는. 아, 보내줄 마음도 없고, 거기서 그렇게 생각도 안 해봤고, 왜 그러지? 너무 옆에서, 근데 이렇게, 오래됐는데. 옆에서 뭐 이렇게 언니야처럼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대. 꼼꼼하게. 또 궁금한 건 없으세요? 요즘 제일 걱정이 그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이사를 좀 생각하고 있어서요. 네네. 네, 좀 이사를 해도 되는지, 예, 네, 뭐 변동 이동수 들어오니까 괜찮아요. 언제쯤, 그것도 그때 3, 근데 누구 4월쯤. 명의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 이름으로 하는데 어차피 전세라서. 네. 괜찮다, 그러고요. 그게, 한 음력 4월달? 4월? 네. 이요? 네. 만기가 언제예요? 만기는 이미 끝나서 그냥 계속 연장돼서 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슬슬 좀 몰라, 알아보려고. 음력 4월달로 보여요. 3, 음력 4월달. 4월이요? 네. 근데 이거 하면 그저 건강은 괜찮을까요? 건강은 뭐 크게 나쁜 건 없는데,
허리 쪽하고 이렇게 조금 허리 쪽 그다음에 관절 쪽 조금 이렇게 조금 안 좋고요 그쪽으로 그 자궁이 좀 차거든요 냉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조심해라 소리 나오고 좀먼길 가는 거 해외 여행 가고요 이런 거좀 조심하시래요. 그러면 당분간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올해는 조금 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금전이 생각지 못한 데서, 계획지 못한 데서 손재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금전 관리 잘하라, 그래요. 금전 관리 잘하셔라.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